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탄하는 거야. 우와! 하고 감탄하는 거죠. 우와! 이게 감탄문이에요. 감탄문은 그렇지만 우와라고 해석하진 않고요. 한국말로 뭐뭐 하구나가 됩니다. 자, 좋구나,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맛있구나가 감탄문이야. 자,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를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암기예요. How랑 w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는데, 자,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 옛적에 이름이 와더라는 애가 살았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와더라는 애가 살았어요. 이름이 뭐야? 와더. 와더야. 와더라는 애가 살았는데, 성이 김씨였는지도 몰라요. 김와더씨. 뭐 이렇게. 자, 와더가 살았는데, 이 와더라는 애한테는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누나의 남편은 뭐가 돼? 처제, 아니 처제래. 형부? 네, 그럴걸요. 그쵸? 형부가 될 거예요. 언니? 와더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모르겠네. 자, 여자애라고 치면 언니의 남편은 형부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와더가 사는 마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뭐예요? 말 그대로 전쟁 같은 게 났어.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와더의 형부가 혁명을 일으킨 것 같은 거야. 아무래도 형부가 주동자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경찰 같은 데서 막 찾아왔어. 근데 이제 형부는 도망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더만 집에 있으니까 와더를 딱 붙잡고 물어봤어. 자, 뭐라고 물어봤냐? 너 암살해 줄래? 와더야! 와더야! 암살해 줄래? 네가 주동했니? 이렇게. 와더, 형, 명, 주동? 와더가 주동했니? 이건 좀 억지 그랬더니 아닌가요? 와더가 달달달달다면서 아니에요. 형부 이름이 하우야. 하우 형부가 주동했어요. 이랬대. 쌤 이거 억지잖아요. 아니 뭐가요? 아, 왜? 이런 멋진 이야기를 가지고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전쟁 드라마. 와더야 혁명 주동했니? 하우 형부가 주동했어요. 라고 해서 일러 바쳤어. 다 같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돼서 요 순서 그대로 연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순서야? 와더, 형, 명, 주, 동이에요. 자, 어떤 순서일까? 아, 그러면 형, 명사, 명사, 주어, 동사. 형부가 죽지 않았을까? 아니요, 일단 다 들었으니까. 아니, 와우는, 와더는 죄가 없잖아. 말이 새지 않도록 숨을 죽여놔야죠. 아, 너 너무 영화 많이 본 거 아니니? 너무하다야. 다 그렇게 알면 죽는 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죽어줘야겠어. 이런 건가? 자, 어쨌든 하우 형부가 주동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어떤 순서야? 하우 형부는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둘 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용사, 부사 둘 중 하나 나오고 주어, 동사 순서예요. 근데 이때 주동은 생략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주동이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대명사면 생략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how 쓸 때랑 what 쓸 때랑 차이점은 뭐야? what은 명사가 있어요. how는 명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써요. She is very pretty. 자, 그녀는 매우 아름다워를 아름답구나 라고 바꾸려고 그래. 감탄문을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럼 보자. She는 그녀는 이니까 얘가 뭐예요? 주어죠. 네. Is가 뭐예요? 비동사죠. Pretty는 무슨 뜻이에요? 예쁜의 형용사로 예쁘구나 라고 쓸 거잖아. 자, 명사 있어요 없어요? 명사 있어요 없어요?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로 구별해줘요. 형용사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쓸 거야? How로 쓸 거야. How. 그 다음 뭐 쓰면 돼? She. Pretty. 아. 형용사. 그 다음 주어. She is. 하고 느낌표를 붙여줍니다. 감탄문이니까요. 근데 She is는 생략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단 적어주겠지만
그녀가 예쁘구나 해도 되는데 그냥 예쁘구나 해도 되잖아? 그녀인지 꼭 얘기할 필요 없으면 안 써줘도 돼요. 자, 그러면 요런 문장은 어떨까? 우선 is a very tall boy. 우석이는 아주 키 큰 소년이야. 그럼 이거는 감탄문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 우석이가 뭐가 돼요? 주어. is가 동사. 톨이 키 큰 형용사 뒤에 뭐 나와 있어? 명사. boy 있죠? 그럼 이제 우린 뭘로 써요? what? 어. 그 다음. 형, 털, 보이, 우석, 이즈. 느낌표. 우석, 이즈 생략해버리면 누가 키가 크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어려워요? 몰라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조금 응용 문제를 볼게요. The cat was very fast. 그 고양이들은 매우 빨랐다. 우석. 네. 이 문장 감탄문을 바꿔보세요. How 쓸까? What 쓸까? Very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Fast 단어만 있고 명사가 없죠? 그럼 이제 우린 뭘 쓸 거예요? How. 그 다음. Cat. 누가 cat이 나와? Very fast. 아이고. 자, very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감탄문으로 봐면서 very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Okay? How fast가 아주 빠르네. fast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 주어는요? The cat, 그리고 동사, was. 여기 was 스펠링도 잘못 썼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니? 응? 졸려요. 자, 감탄문 제대로 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가. How fast the cat swore.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건 어때요? 문장 한 문장 고쳐볼게요.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자, 보면 they were very fast. 아이고, fast라고 썼다. Fast cat. 그들은 매우 빠른 고양이들이다. How 쓸까요? What 쓸까요? what을 써야죠. very 없어지고 형용사 뒤에 뭐 나와 있어요? 고양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what을 쓸 거예요. 자, what are 이렇게 쓰고 보니까 형 명사를 썼는데 고양이가 몇 마리야? 여러 마리죠. 그쵸? 여러 마리일 경우 동사 뒤가 형용사 뒤에 명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를 붙이면 안 돼요. 어느 하나일 때 붙이는 거야. 명사가 여러 마리에서 고양이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빠른 고양이들이구나 라고 해서 복수형이 때문에 어가 없어요. 무조건 어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명사가 복수 여러 명이면 어는 붙이지 않아요. 어느 하나에서만 붙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what fast cat 그 다음 주어 they were 하고 느낌표 이렇게 붙겠죠. 명사가 복수형일 때는 여기 붙이지 않는다는데 조심해 주세요. 한 문장만 더 하고 설명 끝낼게요. 자, 어 붙이는 거 w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나만 더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떨까요? 자, 이 문장이 she has she has an 뭘 쓸까? 아야, 어 아야. she is로 쓰자. 에? she is very honest girl. honest 뜻이 뭐예요? 정직한. 그녀는 아주 정직한 소녀구나 라고 감탄문으로 바꿨을게요. 자, 은빈이. 네. 자, 이 문장을 what을 써야 될까요? how를 써야 될까요? how요. 정말요? 정직한 소녀라고 했으니까 what을 쓸 거예요. what. 그 다음. 잠깐만요.
어니스트 벌 이즈시 아시즈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장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면 얘가 틀렸어요. 어를 쓰는 거는 맞는데 그 뒤에 단어 어니스트 단어는 H 발음이 없죠. 네. O로 발음하기 때문에 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를 붙이되 뒤에 단어가 모음이면 언이 붙겠죠. 그리고 명사가 복수면 어나 언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인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very는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감탄문은 뜻은 뭐가 된다? 뭐뭐 하구나로 해석할 것.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